있지 않아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지 채령입니다. 아! 예쁘다. 우리 long time no see잖아요. 네. 당신의 여름 재현 리와 you and me 봤었죠? 네. 저번에 마피아도 그랬잖아요. 그 얘기 아세요? 원래 마피아 작사가 영지한테 들어갔었대요. 맞아, 들어갔었어. 이 얘기. 그걸 했었어, 맞지? 언니, 우리 오늘 뭐 할 거냐면요. 그 술 진탕 먹을 거거든요. 그 JYP가 대낮부터 된다 그러더라고. 아, 이거를 감사합니다. 같이 짠짠 쇼타임. 오. 깔끔하다. 깔끔하다. 신기하다. 신기하다. I don't care. 요 잔 있죠? 작은 잔으로? 네. 소주 한 샷씩 먹을게. 웃으면. 한 샷? 네. 이렇게. 그렇게 마셔본 적이 거의 없어. 없어요? 왜 없어? 왜 없어? 얼굴이 엄청 빨개져가지고. 그래서 제가 오늘 베이스만 20분을 했어요. 어금니다, 어금니. 어금니. 안 좁았어. 충치는 없는 것 같다. 나 이제 기분이 좋아지나 봐. 벌써 보면 안 되는데. 아. 중학교, 고등학교 막 이제 그냥 연습 다니고 할 때 좀 많이 좀 연락처 많이 물어보더라고. 프링글스 한 통을 다 먹었을 때 약간 좀 뭔가 뿌듯함과. 그러니까 와, 이 체력 진짜 대단하다. 그대로고요. 그럴 때까지 먹은 적이 있었어. 그러니까 얼마 먹었는데? 수박 반 통. 아, 거의 나가. 나 진짜 나 과자 세 봉지 막 이렇게 해도 먹어. 어쩌라고! 이제 먹을 수 있어? 나는 세 봉지만 먹었으면 좋겠어. 영지야, 세 봉지면 1500칼로리야. 나도 숫자 읽을 줄 알아. 나 무섭지 않냐고. 언니, 대한민국 평균 식사량이 무섭지 않아. I don't care. 이거 맛있어, 이거. 이제 내가 아, 취한 건가? 몇 개야? 세 개, 두 개, 세 개, 세 개, 두 개, 두 개. 멀미나. 난 취한 적이 없어. 언니가 약간 가오를 많이 잡는다. 허세 있는 사람 제일 싫어해. 진짜로? 그래, 과자 세 개가 잘 먹는 건 줄 알고 얘기하고. 정신 쭉 꽉 붙잡아라 이래놓고 우리한테는 틱톡 챌린지를 취하기 전에 찍어달라. 그래서 언니 지금 찍어야 돼. 그러면 회사가 내가 취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는 당연히, 거야? 당연히, 너무 당연히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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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아디다스 모델인데 그럴래? 어떡해. 언니, 사실은 어? 응. 회사가 언니를 내보낸 게 아니라 내가 언니를. 얘기야. 뭐야? 뭐야, 펭귄이야? 펭귄 좋아. 아파, 아파, 아파. 안 아픈데? 주식도 하잖아. 누구? 언니. 나? 아니야. 야, 나 어디까지 보낼 거야?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? 아니야. 김기사. 운전해, 어서. 안 꼈는데 잘 보여. 저 지금 렌즈 안, 투명 렌즈도 안 꼈어요. 근데 잘 보여요. 어, 너 나랑 동년배다. 언니 확실히 나랑 나이대가 맞다. 아, 화장실 다녀와도 돼? 아, 다녀와도 돼. 화장실에서 다녀오면 집도 갔으면 좋겠다. 아니야, 보내지 마. 왜 보내지 마? 난 재밌단 말. 내가 이런 활동 언제 있겠어. 감자 있어. 뭐 감자 한 번? 대박 봐. 와, 진짜. 구황작물. 나는 근데 구황작물 이렇게 반가워하는 건 처음 봐요. 홍감자잖아요. 카스테라 홍감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카스테라 홍감자. 보통 감자는 식감도 다르고 맛도 약간 달라요. 맛있어. 언니, 그냥 감자야. 감자, 감자.
이거. 그래, 감자 몇 개 먹는데? 아, 감자 폭식한 적 있다. 감자 폭식? 진짜 두 개만 먹어야지. 그게 너무 작은 거야. 하나만 더 먹을까? 세 개 했어. 세 개 했는데 이미 배가 불렀는데. 진짜. 이미 배가 너무 불렀는데 설탕이 너무 맛있는 거야. 너무 맛있어. 그래서 나머지 두 개 다 먹어서 다섯 개 먹었어. 다섯 개 많이 먹었다. 개찢어진다. 언니가 근데 밖에 잘 안 나온다 그랬다. 완전 집순이여가지고. 왜? 사람들 만나기 좀 싫어? 집에서 감자 먹는 게 제일 행복해. 집에서 넷플릭스 집에서 보면서 감자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. 맞아. 근데 언니 안 외로워? 연애 안 해, 언니? 안 해요. 어떤 아이돌한테 여쭤봐도 아무도 안 한다고 할걸요? 전 진짜 안 해요. Like, you know? 막 쌤 뭔지 알죠? I don't care. 언니 그럼 스트레스 뭘로 풀어? 나? 응. 집에서 감자 먹어. 내가 초등학교에서 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막 그랬었거든. 그래서 나는 항상 자신감이 막 없었던 적은 없었어. 근데 진짜 데뷔 준비하면서 그게 정말 바닥을 찍고 지하를 뚫고 갔던 거라서. 어떤 계기가 있었어? 언니 뭔가 약간 언니를. 나 엄청 많았지. 예를 들면? 나 데뷔 못하게 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어. 왜? 꼭 그런 사람이 있어, 몇 명. 각시 그냥 다 인중 뜯어버려. 각시 그냥 인중 뜯어. 누가? 언니만큼 깜찍한 사람이 어딨다고 지금. 어떤 것들이 지금.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남 생각을 좀 많이 하려고 했고 배려를 좀 많이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고 이게 가식적으로 보였구나. 나쁜 것도 싫고 착한 것도 싫으면은 도대체 내가 어느 누가? I don't care. A few minutes later. 채령이 너무 대견해. 해봐. 채령이 너무 대견해. 너무 소중해. 너무 대견해. 케어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어. 우리 사람이니까. 우리 괴물 아니고 우리 인공지능 아니잖아. 당연히 신경 쓸 수 있어요. 근데 그냥 언니가 개쩐다는 것만 언니가 알고 있으면 돼. 네. 진짜로. 아 진짜 나랑 약속. 아 좋아. 내 선글라스 벗으니까 훨씬 아이컨택하기 좋다. 쑥스러운데요? 다시 쓸래요. 언니. 응? 집에 가면 안 돼? 나? 어. 나 감자 챙겨서 가도 돼? 감자 챙겨서 가. 이거 들고 가. 이렇게 가. 그러면. 몇 개 더? 아니. 소금 맛있어. 소금 좀 뿌려가려고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했습니다. 정말요? 진짜로? 안녕히 계세요. 맛있어. 아니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. 나는 좋은데. I don't care. 3, 2, 1. 이지 바이바이. 네. 저희 앞에서 되게 말이 안 나온다. 괜찮아요? 네. 먹기 시작했네요. 사연자 맞는 닉네임. 이제 그때 사실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실 저는 나연